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울산 아가씨를 배워보겠습니다. 울산 아가씨는 1945년 이후에 불려진 노래이고 이고장 처녀의 순진하고 소박한 심정을 그린 그런 노래예요. 울산에는 명승고적이 많고 처용의 설화가 얽힌 그런 처용암도 있고 아무튼 울산에는 뭐 여러 그 막 명승고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한 소절씩 장단은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고요. 한 소절씩 끊어서 하는데 제가 일단 먼저 한번 1절 불러보고 할게요. 동해나 울산은 반나무 끊어서 할게요. 동해나 울산은 반나무 그늘 늘다가 가가지고 늘 이렇게 니을 받침이 뒤에 가서 붙죠. 자, 동해나 울산은 반나무 그늘까지 시작. 동해나 울산은 반나무 그늘. 네.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구요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구요 네,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구요 여기는 산이나 물, 들 그런 따위를 이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고요. 그네기 마음은 열두 폭치마 시작. 그네기 시작. 그대기 마음은 열두 폭지만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네 동해나 울산은 단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구요 여기까지 시작 동해나 울산은 잔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구요 그네기 마음은 열두 폭치만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그네기 마음은 열두 폭치만
요게 실백자가 껍데기를 깐, 껍데기를 벗긴 그 알맹이, 잣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동해나 시작.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계도 좋지만 인심이 좋구요. 그네기 마음은 열두 폭지만 실백자 얹어서 전복삼일세. 예, 그 다음 후렴에는 이렇게 쳐 올리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배에다가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쳐 올리시면 돼요. 에헤 하셔요. 그다음 2절 들어갈게요. 울산의 아가씨 거동 좀 보소. 시작. 울산의 아가씨 거동 좀 보소. 그렇죠. 울산의 아가씨 거동 좀 보소. 시작. 울산의 아가씨 거동 좀 보소. 님 오실 문 전에 쌍초롱 달고요. 님 오실 문 전에 쌍초롱 달고요. 삽살개 대놓고 문 밖에 서서. 서서. 시작. 삽살개 재놓고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네, 거기가 그 저제나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시작.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저제나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네. 울산의 아가씨 거동 좀 벗어. 님 오실 문 전에 쌍초롱 달고요. 여기까지 시작. 울산의 아가씨 거동 좀 보소. 님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기다린다네. 여기서 다네 다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쁘겠죠. 기다린다네 시작. 기다린다네. 예. 그러면 연결 울산의 아가씨 시작. 울산의 아가씨 거동 좀 벗어 실문전에 쌈처럼 달고요 삽살개 재놓고 문 밖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예, 요거는 절수마다 1, 2, 3, 4 절마다 후렴이 다 달라요. 에헤 잘하셨어요.